안녕하십니까. 오늘 선인에서 이제 벨리체 초콜릿으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은행장협회 기술지도위원 이경무라고 합니다. 뭐 아산에서 하루베이커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이제 좋은 초콜릿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만들 거는 케이크 쇼콜라 프랑. 이 반죽 자체에 코코아를 사용하지 않고 다크 초콜릿만 사용해서 초콜릿의 풍미를 더 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든 파운드 케이크고요. 최근 이제 저희가 이제 트렌드적으로 계속 가벼운 디저트들만 유행을 하다가 최근 뭐 작년부터는 조금 무거운 디저트들이 파운드나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서 비스켓 쇼콜라를 이용한 코코아를 사용하지 않은 다크초콜릿 함량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꼭 그걸만 이용한 제품 만들어 보겠습니다. 케이코 쇼콜라 프랑. 네. 파운드 케이크고요. 비스켓 쇼콜라를 이용한 파운드 케이크에 가나슈와 프랑보아즈 주레가 들어가는 네.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그거 먼저 냉동인자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 흰자는 이제 375g에 설탕 120g. 또 아몬드 분말 200에 박력분 100g 있고요. 박력분에 베이킹 파우더 같이 네, 2g 넣어 주시고요. 네, 냉동 난황 60g에 발리체 다크초콜릿 벨리체 초콜릿은 벨지움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크기가 도트 사이즈로 코인이나 깔레보다 작아 녹여서 사용하시기에 편리합니다. 500g 캔디아 버터는 저희가 이제 태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에서 끓이고 위에 이제 가라앉은 단백질은 치우고 위에 것만 사용해서 네, 좋은 거고요. 가루 제품은 체를 쳐주시고요. 30%짜리 설탕량 30%짜리 머랭이어서 평상시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것처럼 20% 올라온 상태에서 설탕 3, 4번 나눠서 넣으셔서 단단한 머랭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다섯 제품 준비한 걸 전부 지금 냉동 흰자를 사용하는데 머랭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머랭, 네, 힘 있는 머랭 반죽에 머랭에 지금 황란 난황 넣었고요. 이제
베이킹 파우더랑 박력이랑 아몬드 분말 같이 채쳐놓은 거를 이 3에 나눠서 이제 초콜릿과 버터를 뺀 나머지 재료가 전부 초콩두 반죽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바로 제 초콜릿 같이 이제 섞어주는 거죠. 가급적이면 현장 온도가 추울 때는 반죽 온도를 조금 더 높게 잡아주세요. 신제와 초콜릿을 이용한 반죽이다 보니까 날씨에 조금 민감하게. 네, 어느 정도 섞였으면 이제 태운 버터. 밑에 가라앉은 충전물은 사용하지 마시고 위에 버터만 미니 파운드 틀에 120g씩 팬닝하는 걸로. 다음은 쇼콜라 프랑에 들어가는 가나슈 만들 거고요. 벨리체 다크 240g 중탕 하시고요. 생크림 우유. 보통 지금 배합표에는 저희가 생크림 150에 우유 115g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유지방 함량을 조금 다운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유를 넣으면서 유지방 함량이 10% 정도 다운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생크림 특성상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뭐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네, 무관합니다. 가나슈 만드는 방법은 저는 가급적이면 초콜릿도 50도를 넘지 않게 녹이고 생크림과 우유 들어가는 지방 유지방도 뭐 50도 동등한 온도에서 같이 섞어주는 작업으로 가나슈를 만들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우유나 들어가는 수분량을 끓여서 초콜릿에 넣는다면 이 100도가 끓는 점이 100도가 넘어간 이 우유나 생크림이 들어가면서 닭 이 초콜릿의 템퍼링 그 온도를 넘어가 버리면 분리나는 현상도 좀 뭐 미세하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오늘은 저희가 뭐 핸드믹서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양이 적기 때문에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갖고 저는 오늘 손으로 뭐 잘 유화시키는데 가급적이면
분리나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여긴 가나슈와 생크림을 세 번 정도 나눠서 가나슈를 만들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완전히 섞이기 전에 완전히 유화가 한 유화율이 한 70% 60% 정도 됐을 때 또 한번 생크림을 넣어 주시고 뭐 셰프에 따라 가나슈 만드는 방법이 틀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가나슈도 바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한 번 정도 숙성 과정을 해주시는 게 유지방이 안정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다음은 이제 라즈베리 주레. 지금 오늘 사용한 라즈베리지만 보존제도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냉장 판매하시는 제품이고 이걸로 저희가 10%에 봄에 30%짜리 시럽 넣어서 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선인에서 직접 제조한 라즈베리 잼입니다. 시중의 수입 라즈베리 잼은 보존료가 포함되어 있어 실온으로 유통되며 당도가 67%로 높습니다. 반면 선인의 라즈베리 잼은 보존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냉장으로 유통되며 당도가 54%로 비교적 낮습니다. 또한 선인의 라즈베리 잼은 저온으로 가공하여 수입품에 비해 색상이 밝고 신선한 맛이 납니다. 라즈베리 잼 120g에 렌지에 돌려서 아마 설탕량이 40%밖에 더 들어가 있지 않아서 보시면 되게 빨갛다는 느낌보다는 주황빛 조금 투명하게 나오죠. 설탕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고요. 네, 이제 초콜라 프랑 오븐에서 파운드 나온 거고요. 요걸로 이제 2단 샌드 해갖고 좀 전에 준비한 가나슈랑 프랑부아주 주레로 이제 데크레이션 들어가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만들어 놓은 라즈베리 그리고 초콜라프랑 전체적으로 만들던 위에다가 글라사주를 입힐 거거든요. 헤츠 글라사주. 헤츠 온장을 사용해갖고. 네. 화이트 온당에 주스 10g 먼저 넣어 주시고요. 시럽 조금만 넣겠습니다. 케이크 시럽은 이제 화이트 온당 되기 맞추기 위한 거니까 그 상태 보시고 현장에서 적당한 되기로 조절해 주세요. 지금 오늘 저는 이제 요거 케이크 시럽 저희 봄에 18짜리에 10g 넣었습니다. 예, 위에 데코용으로 오늘 사용할 거는 당절임 블루베리. 네, 당절임 블루베리와 건조 블루베리와 생 블루베리의 장점만 모아서 만든 선인의 반당접 블루베리입니다. 사진에서처럼 건조 블루베리, 반당접 블루베리, 냉동 또는 생 블루베리를 넣고 머핀을 구워봤습니다. 먼저 건조 블루베리는 건조 과정 중 블루베리 자체의 맛과 향이 손실되어 맛이 떨어집니다. 또한 수분이 없어 굽는 과정 중 카라멜화가 되어 식감이 좋지 못하고 비주얼적으로도 미려하지 못합니다. 냉동 또는 생 블루베리는 머핀에 넣었을 때 색이 번지며 굽는 과정 중 과육이 물러져 씹는 식감이 좋지 못합니다. 반면 반당접 블루베리는 색이 번지지 않으며 굽는 과정 중 카라멜화가 되지 않아 블루베리 고유의 맛과 향, 식감이 살아 있습니다. 반당접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냉동 라즈베리, 예, 당절임 다크체리 이렇게 뭐 옆면을 깨끗하게 마무리 해주셔도 좋은데 이제 손님들이 보셨을 때 옆면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냥 남기는 것도 자연스럽거든요. 그래갖고 이 생과일을 사용해서 올리는 거는 계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냉동 당절임 되어 있는 과일들을 사용해서 글라세를 입혀서 한번 구운다면은 사계절 내내 뭐 제품에 과일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자, 이렇게 오븐에서 2, 3분 정도. 그러니까 너무 오래 굽지 마세요. 이 글라세가 마를 정도만 되면, 열기가 돼서 흐르고 마를 정도만 주면 딱 좋고요. 냉동 과일이다 보니까 뭐 그냥 사용하시는 것보다 고객들이 드셨을 때 글라세가 한번 코팅이 되면 마르는 현상도 줄일 수 있고, 뭐 파운드 케이크의 촉촉함도 더 만들 수 있고요.